그거 얼마인지 알아? 얼마인데? 그게 16억이었나? 야, 그게 소장원이 놀랄 금액이니. 아니, 원래 차기로 했던 게 60억이었어. 60억짜리? 60억짜리. 회사채에서 회사채.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입었어. 저 가격 안 물어보고 그냥 입었어. 몇백억 된다고. 주얼리. 닝닝이가 본인 소개할 때 성격이 안 좋다고 그렇게 했어, 본인 소개를. 야, 그거 밝혀도 돼? 아이고. 괜찮아. 성격 안 좋음이야. 아, 아, 그럼 이것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? 아니요, 그 뭔가 어이없어. 그러니까 왜 성격이... 야, 벌써 무섭다. 그러니까 보통 거기 만약에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? 활동적, 차분함. 차분함. 뭐 배려심이 좋아. 그럼 원래 닝닝 성격은 어때? 나는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해. 오! 난 저런 스타일이 정말 좋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.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스타일.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좋다라고 쓸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봤을 땐 내가 성격이 좋지 않은 것 같아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런 떳떳함과 얼마나 멋있습니까, 이 시대에. 아니 그럼 윈터랑 카리나가 보는 닝닝의 성격은 어때? 왜 주변에서 보는 게 정확할 거 아니야? 본능대로 사는 느낌? 정글북. 좋은 것 같아. 뭔가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거 같고. 우리가 리얼리티 찍을 때 총무를 정했어야 되는데 일단 네가 돈을 엄청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야. 아, 막 뿌리는구나. 아니 나는 원래 약간 돈 쓰는 거 좋아해서 그냥 뭐. 누나! 누나라고 부를게요. 밥 사줄게. 밥 사줄게. 거의 에스파의 서장훈이네. 그럼 다른 멤버들은 데뷔하고 제일 플렉스한 게 뭐야? 어버이날에도 저 부모님 차도 바꿔드리고 막. 오, 오 진짜? 와. 나도 차, 아빠 차. 아빠 차? 아빠 차 있어? 차 있어? 아빠! 돈 많아? 돈 없지? 닝닝은? 나 할머니 집 사들였어. 와. 중국의 할머니? 그리고 엄마랑 아빠 차 다 싹 바꿔드렸어. 그래도 또 닝닝이 이제 예민한 게 이름 잘못 얘기할 때 누구처럼 냉면 밍밍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진짜 영상이 뜨는데? 어머 카리나랑 닝닝 닮을 같다. 이름에 예민합니다. 저는 닝닝입니다. 닝닝 아닙니다. 야 보여줘. 둘이 호흡이 왜 이렇게 잘 맞아? 아닙니다. 닝닝. 응 그거 따라해보자. 호동이가 저걸 뺏긴 것 같아. 우리 제주가 옛날이니까. 우리 제주가 옛날이니까. 볼줄 몰라. 볼줄 몰라. 어디에 봐야 될지 몰라. 요즘 이렇게. 어? 저 뭐야? 아, 이거 응. 응이 저거야? 아, 진짜? 아, 와우. 아, 진짜. 와우. 아니 근데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. 엄청 많이 늘었다. 그지? 너무 자연스러운데. 근데 너가 지금 카리나보다 한국말 더 잘하고 있어. 호동이랑. 근데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? 언니 서울 사람이야. 서울 사... 아,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?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? 언니 서울에 언제 왔지? 16살? 16살이면 내가 더 먼저 왔어. 16살이면 내가 더 먼저 왔어. 아 서울에 닝닝이 먼저 왔어. 야 닝닝이 발음이 더 좋지? 근데 최근 활동에 카리나가 금발 중단 선언을 했어? 맞아. 근데 야, 우리 금발 때 난리 났는데 금발 카리나 길게 보고 싶었다고 사람들이. 이게 다 내 머리가 아니란 말이야. 내가 머리가 지금 다 끊겨가지고 약간 진짜 불탄 참새 같거든 지금 이거 떼면은. 아 탈색해서. 그럼 앞으로는 금발 진짜 다시는 안 할 거야? 한 5년 동안 안 할 거야. 오, 너무 아니, 금발 좋아하는. 아니 근데 이 모습이. 진짜 예뻐서 금발했던 건 난 기억이 안 나네. 진짜? 우리 어때? 왜? 금발해서 얼마 가지가 됐는데. 아니, 금발 카리나 대 금발 카리나 막 싸웠잖아. 그래가지고 막. 근데 또 아마 또 그게 또 막 어울릴 것 같으면 또 하게 된다. 그건 또 맞아. 그래. 사실 윈터는 근데 아 이런 말 좀 샵의 이지혜 누나 알지? 알아. 여기 나와서 또 얘기했잖아. 그래. 어떻게든 이슈가 돼보자고 윈터를 자꾸 언급을 하는데 미안합니다. 난 근데 그것도 봤어. 그 윈터 메이크업인가? 아, 메이크업. 메이크업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조금 닮은 것 같은데 나도. 그 윈터 메이크업 한거 거기에 너가 싫어요 누렸었지 그때. 아니야. 그래서 노란 딱지 벗게 하려고. 쟤도 어릴 때는
인기도 많고. 엄청나 또. 그럼. 엄청 인기 많았어. 지혜 선배가 그때 겁먹었어.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막 그랬단 말이야. 마음이 어려. 괜찮다고 한마디 해줘. 그래. 선배한테라도. 네, 지혜 선배님 저 계속 팔아도 됩니다.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 주세요. 와, 야. 진짜?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. 진짜 초대한다. 아, 전 좋아요. 그래, 이렇게 관객과 만나고 싶다는 꿈이 이렇게. 그치. 그건 또 다음 꿈이 있을 거야. 다음 꿈. 넥스트 레벨. 우리가 막 이렇게 최초 뭐 이런 기록들이 많잖아. 그냥 우리의 계획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깨가면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아, 에스파 반의 스텝 바이 스텝. 본인들이 깨고 있잖아, 계속. 맞아, 그치, 그치. 본인들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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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을 그런 면에서는 나랑 이제 공통점이 많네. 와우. 동아리 최근 활동 내용 해외 투어에 이은 다음은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한 영화제 참석. 오. 와. 부모님은 K-POP 스타 최초로 한해 입성을 한 거야. 한해 박수. 영화는 아니고 우리가 어디 주얼리 엠버서더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칸 영화제 후원하고 있어가지고 엠버서더 자격으로. 그 너 보게. 어 맞아 맞아. 와 형 그거 얼마인지 알아? 얼마인데? 그게 16억이었나? 야 씨 그게 소장원이 놀랄 금액이니. 아니 그게 소장원이 놀랄 금액이니. 아니 근데 이거 차고 있으면 막 보안 요원들도 막 따라다니는데 따라오잖아. 가드들이 따로 붙어. 이게 하나만 16억? 카리나 처음 찼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튈까? 튈까? 아, 우리 그 생각했어. 맞아. 근데 제가 뛰는 척도 해봤다. 그럼 따라오신다? 가짜도 하나 사가지 그랬어. 근데 내가 원래 차기로 했던 게 60억이었어. 60억짜리? 60억짜리. 목걸이가? 목걸이가 근데 60억이야? 근데 그게 전날에 팔린 거야. 어? 야, 서장미가 사왔나 보다. 누가 사셨대. 60억짜리를? 옷도 비싸? 닝닝아, 저 옷은 얼마야, 옷들은? 백사체에서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입었어요. 저 가격 안 물어보고 그냥 입었어. 몇백억 된다고. 주얼리. 근데 닝닝 의상이 이제 길면 불편하잖아, 아무래도. 근데 그거 진짜 좀 귀한 의상이라. 그러니까 너도 처음 입었어. 진짜 무겁고 그래서 3명, 4명 이렇게 들고 오셨어. 아, 뒤에서? 아, 입을 때도 진짜 한 사람 한 명 들고 있는 느낌이었어. 진짜 무거우니까. 한 갔을 때 유명한 사람 많이 만났지? 누구누구 만났어? 아, 송강호님. 어, 맞아, 맞아. 알아봐. 송광을 넥스트 레벨 저도 팬입니다. 어 맞아, 맞아. 팬입니다. 어 진짜? 아, 진짜로? 와 저기 하세요. 감사하네. 원래도 SNS 스타였다며. 카리나? 어. 아니 DM으로 캐스팅됐다. 어, 진짜? 진짜로? 맞아. 야 요즘은 그렇게 캐스팅을 해? 오 그렇더라. 나 사기꾼인 줄 알았어. 처음에. 사기꾼인 줄 알았겠다. DM으로 어떻게? 반갑습니다. SMA 수만입니다. 못 믿을 것 같아서 음성 남깁니다. 너무한다 이게. 진짜 어떻게 캐스팅된 거야 그러면 DM으로? 아, 그냥 내 사진을 보시고 아, 관심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관심? 아니 그 아이돌 하실 생각 있냐? 아 진짜로? 어, 회사가 어딘지는 안 알려주셔. 그래서 그냥 되게 큰 회사니까 한번 믿고 와라. 그래서 난 당연히 거절했지. 아니 근데 어딘지도 안 알려주고 오라고? 어, 안 알려줘. 맞아. 오. 원래 안 알려준대. 근데 안 알려주고 오라고 그러면 누가? 그래서 아까 음성 메시지 남기잖아. 심심할 것 같아서. 믿으시겠지요? 안 믿을 것 같아서. 그래서? 그래가지고 몇 달 뒤에 다른 분한테 다시 캐스팅이 돼가지고 DM으로. 어, 그래서 DM으로만 두 번 캐스팅이 돼서 회사에 들어왔어. 야, DM으로 캐스팅? 그럼 두 번째도 또 SM이었어? 아니 그러면 야, 처음에 SM. 그 캐스팅 됐다가 중간에 붕 떴을 때 어. 좀 SNS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열심히 했어. 약간... 약간... 그럴 수 있지, 그럴 수 있지. 입질이 오네. 입질을 계속 잡았어. 근데 DM으로 캐스팅하는 거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. 장원이도 농구 그거 아이러브 스쿨로 캐스팅 됐지. 친구들끼리 농구 잘하는 애 있다고 아이러브 스쿨에서. 이게 다문이었어? 아이러브 스쿨이었어? 쪽지로.